식 치료는 이제 크게 이제 이것도 저희 그 알레르기 질환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은 일단은 치료 원칙의 1번은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것입니다. 악화 요인을 조절을 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요. 천식의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천식은 기관지 그 폐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조절제라고 부르는 천식 약물이 있고요. 그리고 급성기에 그 천식 증상이 있을 때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완화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절제를 처방받아야 할 때는 조절제를 처방받아서 꾸준히 증상이 없을 때도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고요. 그리고 증상이 악화됐을 때 조절제만으로도 조절이 될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